에레스 ASMR 책 읽어주는 여자 마음 소화제 두 번째 이야기 2장 마음 다스리기 하고 싶은 사람은 너잖아.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할 때 모두가 마음속으로는 바라는 건 사실 내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대신에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니까 나도 같이 해줄게 라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이거 원. 그런 탓에 상대가 별로 의욕이 없는 경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노여움이 생기고 맙니다. 이끄는 것은 나, 따라오는 것은 상대. 만약 이런 식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상대에게 같이 해주세요 하고 매달려야 하는 것 같아 오만함의 번뇌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쯧, 일단 그만둘까? 하고 말하게 되지요. 게다가 그때 은근히 기대하는 것은 상대가 왜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며 말려주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런 나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당신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하며 태도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어떤 일이든 사람이 역시 그만둘까? 라고 말할 때면 이와 같은 번뇌 회로에 조종되는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할 때도 종종 헤어질까? 라고 내뱉고 매달리기를 바라는 마음도 이 오만함의 회로 때문에 생기는 거랍니다. 그럼 이 기세등등한 오만함의 번뇌 회로는 어떻게 우리를 조종하는 걸까요? 자신이 원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관계에서는 상대가 날 바라고 있다는 느낌도 없고 애정을 쏟는 것 같은 실감도 얻을 수 없죠. 그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요구해왔다는 형태를 취함으로써 나를 원하고 있다, 필요로 한다, 사랑받고 있다고 실감할 수 있는 거라. 너무 노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요. 즉, 애정에 목마른 사람일수록 나를 원한다라는 실감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탓에 무의식적으로 역시 그만둘까 같은 폭언을 내뱉거나 쫓기보다는 쫓기는 쪽에 서려고 이리저리 머리를 굴립니다. 현대인은 남녀 모두 너무 약해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나를 원하는 것을 찾아 오만함의 업을 쌓기만 할 뿐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능력을 점점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유감스럽게도 주도권 놀이에 생기는 오만함의 번뇌는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당혹스럽게 하기 때문에 대체로 상대가 날 원하고 필요하고 사랑해 주기는커녕 관계가 일그러져 미움을 받기 십상이니 주의하십시오. 칭찬해 주지 않아. 네 번째 꼬마 아가씨의 대사는 다음과 같이 바뀌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카페를 가지고 정말 멋지다고 떠들다니 별로 센스가 없다고 여겨지고 싶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오만함의 번뇌가 너무 가득 쌓여 있으면 솔직히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카페야 라는 말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좋아하는 가게에 데려갔는데 혹시 상대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땐 뭐야 이 사람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는 가게라는 게이 정도야? 라고 여겨지지는 않을까. 이처럼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그렇게 멋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할 때 미리 대비하는 편이 무난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가게를 소개하는 것뿐인데 이 가게를 멋지다고 생각하는 자신을 의식해서 흔쾌히 칭찬을 받지 못한다면 마음은 이미 얽매여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축적되면 조금씩 마음을 조먹어 스스로의 매력을 없애버립니다. 술래잡기. 너무 지나치게 좋아라고 느낄 때의 두근거림. 그 정체는 불안의 노여움이 아닐까요? 즉,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고 곧 내게서 떠날지도라는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결핍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 결핍감이 불쾌함을 만들면서 긴장시켜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불쾌함의 자극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자극을 받은 내가 너무 흥분해서 기분 좋은 기억으로 착각하고 괴로움의 자극을 쾌락이라는 환상으로 다시 편집하는 겁니다. 뇌가 쾌락으로 편집하기 전에 두근거림의 정체는 나를 싫어하는 건 싫어 라는 노여움의 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컨대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랑의 두근거림은 단순히 화가 나 있는 것일 뿐입니다. 자, 우리는 업에 휘말렸을 때 내가 당신을 좋아해 보다 당신이 나를 좋아하게 되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욕망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즉, 상대가 나를 쫓아오길 바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쓸쓸하게 만들면 상대가 나를 쫓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먼저 그에게 만나자고 하지 않는다. 자기가 먼저 그에게 만나자고 하지 않는다. 먼저 연락도 하지 않는다. 선물도 주지 않는다. 다정한 말을 걸지 않는다 등등 이런 짓을 계속하면 상대의 눈, 귀, 코, 혀, 신체, 사고라는 육문의 회로에 사랑받고 있다는 실감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전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외로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아마도 그 결과로 상대가 나를 쫓는 상황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상대를 덫에 빠지게 하면 우선 내 마음이 취해져 행복하지 않습니다. 너무 삭막해집니다. 게다가 그렇게 상대를 두근거리게 해서 저 사람을 쫓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끔 상대를 몰아세우는 마음의 정체는 어디까지나 불안이라는 이름의 노여움입니다. 그런 탓에 상대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노여움의 업을 쌓다 못해 결국 나중에 노여움의 여파로 거친 싶어집니다. 그 때문에 쫓는데 피곤해진 시점에서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거나 거꾸로 험한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로를 겪지 않도록 아무쪼록 상대가 자신을 쫓아다니게 만들려는 한심한 짓은 삼가해 주세요. 곰돌이 시청률. 뇌에 입력되는 모든 자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자극.
자극이 자아와 관련된 자극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된 일기에는 자아가 잔뜩 담겨 있기 때문에 인터넷 공간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자극이 발생하는 위험한 곳입니다. 공개한 일기나 메시지의 댓글이나 좋아요를 받는다는 것은 짜릿하게 자아를 자극해 자신에게는 존재의 의의가 있다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아에 관련된 자극을 받고 싶은 욕망이 패턴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면 늪처럼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댓글을 달아주지 않은 친구에게 화가 날 정도입니다. 혹은 친구가 내 일기를 제대로 읽는지 체크하게 된다는 심리 현상은 수없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자아를 짜릿하게 하는 자극을 무자각적으로 계속 받다 보면 중독이 되어 조금씩 자아가 왜곡됩니다. 물론 그 번뇌는 바로 오만함입니다. 그 번뇌가 강해짐에 따라 스스로를 추하게 만드는 사고에 빠지는 거죠. 너는 나에게 흥미를 가질 의무가 있어. 따라서 곰돌이 일기를 제대로 읽고 내 스케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만 해. 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의무가 상대에게 있을 리는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 뭐든 결정할 때 그것이 마음의 걱정을 늘리는가 줄이는가를 잘 관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곰돌이에게 블로그에 곰돌이의 일기를 쓰는 것은 명확히 걱정을 격렬하게 증가시키는 것임을 알수 있죠. 즉, 이 일기를 제대로 보고 있나요? 안 보고 있다면 힘들어요. 라는 잠재적인 스트레스가 항상 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정보를 발신하려고 할 때마다 오만한 탓에 괴로움의 자극이 계속됩니다. 그 오만함 때문에 이 아이는 내 일기를 보지 않는다라고 한 순간, 노여움의 번뇌 모드가 시작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기나 블로그를 쓰는 사람의 대다수가 이런 노여움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결국 싫어져 다 내던지고 맙니다. 세상에는 정보를 발신해야만 한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걱정거리를 늘리는 풍조로 여겨집니다. 발신을 하려면 오만함의 번뇌에서 벗어나 댓글이나 좋아요를 완전히 무시하고 혼자 해나가면 됩니다. 그럴 용기가 없다면 처음부터 발신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개그 욕심. 예전에 모든 게 엉망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엉망인 상태를 얼버무리기 위해 웃고 싶고 장난을 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를 받아들이지 못해 노여움의 번뇌가 강해졌을 때 눈앞의 스트레스에서 고개를 돌려 현실 도피를 위한 웃음과 장난은 최적의 도구였던 것이지요. 뒤집어 현대사회를 둘러보면 개그맨의 지위가 급격히 올라가고 누구나 웃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즉, 모두 현실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자, 현실 도피가 특기였던 어린 시절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하루 종일 한심한 말로 장난을 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패를 끼치는 짓궂은
준 아이였습니다. 늘 선생님에게 혼인하고 또 개고야 라는 선생님의 말을 아이들이 흉내낼 정도였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 올해의 목표는 수업 중에 반에서 장난을 치거나 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결국 장난을 쳐서 모두에게 폐를 끼칠 것입니다. 그래도 가능한 최대한 노력해 여러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결국 장난을 치고 만다는 것을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절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이 장난치는 습관이 그야말로 병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일을 사가지고 시부야에서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이 과일을 먹어주세요. 이 과일을 먹지 못하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실제로 재미있어 하면서 과일을 먹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겁을 먹었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놀리기 위해 이 마을에 동물원이 있는 스타벅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묻고 다녔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평범한 스타벅스는 거기에 있는데 동물원이 있는 데는 모르겠네요 하며 진지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정말 나쁜 짓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상식을 뒤엎는 고상한 놀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장난을 치는 것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장난치는 버릇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생 고쳐지지 못할 것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을 하면서 무요음의 업을 없애는 과정을 거치며 불만과 초조함이 사라지자 장난을 치거나 웃기는 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예전처럼 장난을 치지 않네 라고 깨달았습니다. 인간이란 업이 변하면 바뀌는 거구나.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지금도 장난을 치는 습관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훨씬 얌전해졌습니다. 자극 같은 거라고 말하지 마. 곰돌이에게 독자분의 팬레터가 도착했습니다. 귀여운 용모와 아치 모양을 한 입, 곤란할 때는 곰곰이라는 울음소리, 항상 한 손에 들고 있는 나뭇잎, 그와는 대조적으로 건방진 말을 한다는 점이 멋집니다. 유쾌한 칭찬에도 틀림없이 무척 기뻐할 겁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곰돌이를 비롯해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 칭찬을 받으면 몸이 붕 하늘로 올라가 큰 혼란을 겪습니다.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일방적으로 욕심이 강하게 자극되어 몸도 마음도 완전히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평상심을 잃고 맙니다. 그러나 칭찬을 받고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되려는 순간 그 오만함에 근거한 기쁨이 어떤 경로로 생기는지 통찰을 하면 간단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눈과 귀로 정보가 입력되어 그 자극을 정보 처리한 결과라는 사실을 아무도 통찰하고 있지 못하지만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눈이라는 기능에 물질의 상이 맺혀 글자가 보인다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극을 마음이 쾌락으로 정보 처리하고 더 나아가 그 자극을 받는 마음이 오만함 플러스 혼란의 번뇌가 되어 반응을 일으킨다는 방식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구나. 글자가 눈에 들어온 자극에 마음이 반응한 거구나 정도일까요? 이처럼 객관적인 관찰을 하면 마음이 저절로 현실을 이해해 냉정함을 되찾기 때문에 자극의 입력에 휘둘리는 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정리하죠. 이처럼 눈, 귀, 코, 혀, 신체, 사고의 육문을 통해 입력된 정보 데이터로 인해 마음이 쿡쿡 자극을 받는 것뿐이라는 드러난 사실을 보이지 않을 때만 사람들은 정보의 입력에 휘둘려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그러므로 큰 혼란이나 흥분을 하고 싶다면 자극을 받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못 본 척하고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무난합니다. 곰돌이의 인기를 자극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지 마. 라는 대사 그대로 말입니다. 데이터 조작. 아주 오래전 제 지필 작업을 도와주시는 분에게 파스타를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저는 푸실리라는 이름의 파스타를 스피넬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상대는 뭐지? 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푸실리라는 파스타는 구불구불 나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로는 스파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에서 멋대로 데이터를 조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파스타니까 이탈리아가 분명해 라는 착각을 바탕으로 스파이럴이라는 영어를 맘대로 이탈리아처럼 변환한 것입니다. 그 이름 하에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스피넬리. 스파이널의 앞부분을 로마자 음을 그대로 따와 스피, 뒷부분의 넬리 부분에서 푸실리의 요소로 조금 넣는데 성공. 이처럼 맘대로 데이터끼리 합성한 모양입니다. 포인트는 이 데이터 합성이 스스로 의도해서 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정보 처리가 혼란한 틈을 타 자동적으로 데이터 합성을 해버린 것입니다. 즉, 데이터끼리 자동적으로 혼합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망설임의 업이 많을수록 이런 현상이 종종 일어납니다. 많든 적든 기억의 데이터 경우 누구든 이런 데이터 조작과 자동 합성을 무의식적으로 하곤 합니다. 그런 탓에 안타깝게도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의견을 내놓거나 착각을 만들고 그 착각 속에서 틀어박혀 있기 때문에 고독한 것입니다. 연쇄야 꼬마 아가씨. 마음의 빛은 속도로 다음에서 다음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앞 페이지에 퍼즐 조각 그림 한번 봐주세요. 처음에는 망설임 플러스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노여움. 그 노여움에 대한 자존심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점점 상처를 입어 다시 노여움이 발생합니다. 이 자동적인 연쇄 반응이 발생하는 것은 단 1초도 걸리지 않는 마음의 초고속 정보 처리의 결과입니다. 재행무상이란 이런 겁니다. 즉, 현상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화합니다. 그것을 관찰하는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기에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 탓에 마음의 흐름을 꽉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집중력과
관찰력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곰돌이의 인내. 사실은 비싼 것을 원했는데 돈을 절약하고 싶다는 이유로 싼 것을 산다. 요즘 세상에는 이 같은 구두쇠 모드에 근거한 풍조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번뇌입니다. 구두쇠는 마음이 노여움으로 물듭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사실은 원래 좋은 것을 사고 싶었는데 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스트레스가 발생합니다. 애써 절약해도 이처럼 아끼는 행위에서 악업을 쌓기 때문에 마음이 일그러져 결국 긴 안목에서 큰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절약하고 인내하는 것이 사실은 노여움이자 불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서 행복해. 이 싸구려도 잘 보면 귀여워서 좋아. 이렇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속이면서 참으려는 생각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더욱 악업을 쌓기 마련입니다. 즉, 사실은 정말 괴로운데 행복해 라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마음의 정보 처리 회로가 혼란해져 무지의 업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 구두쇠처럼 절약하기보다 불교식 생활 스타일을 하려고 권해드립니다. 좌선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실제로는 불필요한 것을 직감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턱대고 세상의 정보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줄고 필요한 것만 사는 것으로 충분해집니다. 사고 싶은 것의 수가 압도적으로 줄기 때문에 물건을 살 때에는 고가의 것을 구입해도 별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만일 원하는 것이 고가라고 하더라도 모두 바로 손에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심플한 사치를 권합니다. 눈 가리기 성공. 모든 일이 표면적으로 잘 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는 못 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일하면서 만족스러운 수입을 얻는 동안에는 행복하게 일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이 일을 좋아해 라고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수입이 줄어들었을 때 매우 불쾌한 생각이 들고 노동의 의욕이 떨어진다면 그렇다면 실은 그 일 자체가 즐거웠던 게 아니라 돈이라는 대가가 필요했던 것뿐인 거죠. 이른바 그 바탕이 드러난다 라는 일본 속담 그대로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더라도 그저 일을 즐기고 혹은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으세요. 과잉은 결핍. 아무리 말을 늘어놓아도 부족하다. 아니, 오히려 말을 늘어놓으면 늘어놓을수록 어쩐지 거짓말 같고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미묘하게 상대를 속이고 그 자리를 모면해야만 하는 때에는 그렇듯한 이유를 늘어놓아도 아무래도 이대로는 설득력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지요. 따라서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 더 이유를 덧붙이게 되지요. 그래서 이래저래서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등등 수많은 이유를 늘어놓는 지경에 빠집니다. 그렇게 뭐뭐하고 뭐하고를 붙이면서 장점을 늘어놓았을 때 그 사람은 자신과 상대를 속이고
좋은 사람인 척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게 됩니다. 그 번뇌는 멋진 자신으로 보아야만 한다는 오만함입니다. 괜히 이유를 나열하면 상대도 곧 알아차립니다. 아,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니까 저렇게 말을 더듬고 괜한 말을 늘어놓는구나, 라고요. 콘테스트. 우리는 매일 약속이 늦기도 하고 상대가 늦기도 하거나 약속을 깨기도 하고 상대가 깨기도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시간과 장소에 따라 상대에게 큰 해를 입히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한번 그 내부 사정을 조금 들여다볼까요? 사실 우리는 약속을 취소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크게 화내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이유가 아프다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더더욱 안 좋은 일은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그 이유가 만약 갑자기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즉석에서 약속을 변경한 것이라면 화가 나고 슬프고 토라지기 마련입니다. 즉, 우리의 약속 파기나 예정 변경의 바탕에 좀더 이득을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을 때 상대방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약속을 취소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배경에 어떤 번뇌가 작동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초조하게 신경을 쓰는 것이지요. 약속을 깨는 것은 예의상 나쁜 일이야라고 생각하고 화를 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감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야. 와, 너무 굴욕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선택해주지 않아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오만함의 번뇌는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자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숨은 감정을 깨닫지 못한 채로 상대가 약속을 깼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운 정론으로 바꿔치기 하는 건 아닐까요? 자신의 약속을 취소당하는 쪽이 되었을 때이 바꿔치기를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아 꼴불견인 자신을 인정하고 어깨에 힘을 쭉 빼보세요. 여러분.